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링크 키우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전직업 200입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링크 키우는 순서는 일단은 중요합니다. 어떤 게 먼저 들어가야 되냐. 자,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험치 링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아란, 메르세데스, 에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제목 가려도 괜찮습니다. 어차피 유튜브에는 안 넣어가지고. 그 다음에 데미지 링크가 여기서 들어가야 됩니다. 데미지 링크가 무엇이냐, 아크, 일리움, 데몬 어벤져. 이것도 적어줄까? 구슬 300%인가? 구슬 경험치 룬 이렇게 하고요. 제놈 캐논 슈터 정정할까요? 데미지 관련, 데미지 관련, 수공 관련, 키네시스. 카데나 보스 관련, 데몬 슬레이어, 제로 경험치 관련에 제로를 넣긴 좀 애매하네. 링크니까 제로. 루미너스 시그너스 레지스탕스 HP 관련 카이저 앤 엠버 스탠스 미하일 은얼 부사일세. 그거는 여기로 가야 되나? 여기 에너로 가자. 둘 다 포함이 좀 되는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그렇지. 이렇게 얘가 끝인 것 같은데. 그죠? 펜텀 이렇게가 끝인데요.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우리는 링크를 키우기에 앞서 경험치를 우선시해야 됩니다. 그죠? 그럼 일단은 이게 영순이에요. 1번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되고, 그 다음에 일단은 계속 키워나갈 거니까는 이제 수공 관련 캐릭을 키워야 되겠죠. 그럼 제일 좋은 거를 뭘로 들 것인가인데, 자, 조건부긴 한데 일리움이 제일 많이 줍니다. 일리움이 12%이기 때문에. 그 다음 아크가 11%고, 그 다음에 데몬 어벤져가 10%, 제너니 올테 10%, 모든 능력치 10%이라고 그래야 되죠. 모든 능력치 10%,
그리고 캐논 슈터가 힘덱 럭을 올려주죠. 일단 키네시스의 크댐 4%, 카데나의 레벨 2인데 카데나는 사실상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.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. 레벨이 낮은 거에 데미지 6%하고 상태 이상이 걸린 거에 6%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. 카데나는 확실히. 그 다음에 엠버는 이제 사실상 10초 보스 때밖에 잘 안 써가지고 이거는 일단 키우기 좀 애매할 것 같고, 은얼은 부활 10% 확률로 안 죽는 거라서 얘도 좀 애매하고, 팬텀은 크왁 15%, 팬텀도 키워야 될 덕목 중 하나죠. 나머지는 이제 보스용입니다. 보공 방무 방무 치그너스는 다 4개 키우게 되면 8초 부활. 그렇죠. 레지스탕스는 사실상 안 써요. 자리가 없어. 효과는 레지스탕스 5개를 키우게 되면은 상태 이상 25%. 아, 잘못했습니까? 아, 그렇지요, 그렇지요. 아, 정정하겠습니다. 요렇게. 요렇게 하겠습니다. 아, 요렇게 하고요. 얘는 HP 올려주는 거고. 스탠스. 아, 스탠스도 약간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인데. 마법사. 밀려나는 캐릭터가 이거 있으면 좋아요. 어떤 캐릭터도 밀려나는 게 좀 짜증나면 좋죠. 그래서 결론은 뭐냐? 1번 아란, 2번 메르세데스, 3번 에반. 에반을 먼저 키워도 되는데 메르세데스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는 개인 선택지한 것 같고. 4번 일리움을 키웁니다. 5번 아크를 키우세요. 6번 데몬 오벤츠. 이거는 이제 좋은 순서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데몬 어벤져가 키우기 쉽다 뭐 이런 걸로 따지고 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링크의 좋은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. 크뎀 4%의 효율을 이쯤에서는 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논이나 캐논 슈터, 카데나, 키네시스, 카데나 요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팬텀을 언제 넣을 건가가 중요한데 팬텀은 언제 넣어야 됩니까? 네네. 크뎀 15%가 없을 때는 또 애매해가지고. 아, 역시 일단 크뎀이 중요하다. 아, 정정하겠습니다. 이거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나머지는 사실상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보공, 방무, 이제 레지스탕스의 부활.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. 미아일이나 이런 거는 좀 선택사항인 것 같고요. 순서는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.
네. 뭐 자세한 사항 넣으면 뭐 새도 없죠까지 생각해서 영웅을 먼저 키워라 이렇게 따지고 보면 답도 안 나와서 이거는 링크의 효율성만 딱 하는 거죠. 일단은 링크가 없어. 자기가 캐릭터가 없다고 치면은 경험치 링크를 먼저 키우고 이제 수공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부터 키워야겠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. 엠버 등등 뭐 이런 것들이죠. 링크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엉성했지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링크는 사냥할 때는 전 이렇게 쓰거든요. Fight Effortless. 이게 제논이 이게 캐논 슈터 거고요. 제논 거 키네시스, 일리움, 아란, 메르세데스, 미하일, 아크, 에반, 카데나, 데몬 어벤져, 팬텀. 저는 요렇게 쓰고 있고요. 나머지는 이제 스위칭으로 이제 바꿔서 보스를 하고 있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